네, 종목카들 오늘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박혜미고요. 딱 한 달 전이 생각이 납니다. 지난 8월 5일 역대급 폭락장을 기록했는데요. 오늘도 사실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더욱 걱정이 되는 부분은 지난달 폭락장의 배경으로 지목됐던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감 그리고 엔화 강세가 다시 한번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도 하락했고 우리 증시도 굉장히 많이 밀렸습니다. 양시장이 3%가 넘어가는 하락세를 보였고 양시장 합쳐서 상승 종목의 개수가 177개 그리고 하락 종목의 개수가 합쳐서 2,369개를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거의 다 전멸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시장의 투자 심리가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어떤 전략으로 시장에 접근을 해야 될지, 시장의 안전지대는 어디일지 저희와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종목 핫딜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파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우 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타임어택 코너입니다. 타임어택 코너는요, 한정된 15분 동안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의 핫한 쇼핑 도와드리고 있는 아나운서 김은지입니다. 네, 타임어택 코너의 참여 방법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렇게 세 가지 함께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전화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전화로도 상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박성재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말 이 8월 5일이죠. 저번 달에 또 정말 그런 좀 쇼크다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또 한 달이 지난 오늘에도 정말 좋지 않은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예. 사실 이렇게까지 떨어질 일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좀 그렇게 딱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재에는 되게 소심하게 반응하고 네. 그리고 악재에는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렇게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이제 어제 집중을 좀 해보자라고 말씀드렸던 이 ISM 제조업 지수가 47.2가 나왔습니다. 이게 50위는 이제 경기 확장 국면으로 해석이 되고 네. 52위는 축소 국면으로 위축 국면으로 네. 해석이 됩니다. 근데 예상치가 네. 시장의 예상치가 47.5였거든요. 그래서 네. 예상치에 미치지 못한 제조업 네. 불황으로 해석이 되면서 시장이 많이 밀렸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제조업 비중이 그래도 10%에서 12% 정도 사이라서 네. 큰 문제는 아닌데 미국장도 상당히 많이 빠졌거든요. 시장 참여자들이 되게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MOM 기준, 그러니까 전월 대비로 보면 전월에 이제 ISM 제조업 지수가 46.88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네. 전월 대비는 오히려 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 긍정적인 측면으로 해석을 해보자라고 한다면 해볼 수도 있는데 조금 부정적이게 해석을 하는 이유는 그 바탕을 좀 보게 되면은 9월은 보통 시장이 좋지 않았다. 요게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계속 베이스로 깔려 있는 상황입니다, 인식이. 그리고 이제 문제의 고용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다라는 점. 네. 왜냐면 이제 8월 초에 발표됐었던 7월 고용 동향 보고서에서 실업률이 굉장히 크게 급증을 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용 지표를 좀 보자. 왜냐면 이제 9월에 이제 금리 인하가 결정이 되다 보니까 사실 이게 0.5% 인하를 급격하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고용이 급격하게 어두워지면은. 그렇죠. 거기에 대한 좀 걱정도 일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8월 초에 있었던 그런 부정적인 내용이 지금 그대로 오고 있어요. 뭐냐면 이제 일본의 우에다 총재도 지금 이제 일본의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을 시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같이 겹치면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8월 5일에 있었던 그런 것들이 조금 시장에 오버랩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고요. 네. 조금 더 이런 지표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해석하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계속 긍정적인 측면을 이야기를 드리자면 항상 뭐 유럽 증시도 그렇고 S&P 500 미국
시장을 기준으로 봐도 그렇고 5년 통계로 봤을 때 10월, 11월, 12월 항상 강했다라는 점 그리고 증시에서 10월, 11월, 12월은 항상 강했어요. 평균적으로 강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조금 기대감을 가지시고 또 이제 네. 9월 중순이 되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가 있을 그렇죠. 겁니다. 이제 여기에 네. 턴어라운드 시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여론이 강할 때는 오히려 항상 매수의 기회였다. 이게 역사가 말해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지금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장보다는 이런 시장 속에서도 결국에 가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가는 종목들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방법들, 기법들 이런 것들도 제가 이따가 좀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방송 끝까지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종목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시다. 제가 방송 말미에 언박싱 종목 두 종목도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참고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깍쟁이 같은 예민한 시장 속에서 내 종목을 지켜나가는 그 방법, 정말 이 담대한 마음을 갖기가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런 방법들 15분 종목 상담 코너에서 최대한 같이 풀어나가도록 하시죠.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보내주신 종목이죠. 아, SK하이닉스입니다. 21만 4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5% 가지고 계십니다. 반등 가능성 당연히 있겠지만 오늘 종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의 오늘 종가는 154,800원입니다. 와,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사실 하루에 8%가 빠지는 것도 쉽지가 않은 일인데 오늘 시장은 진짜 예민하게 반응을 했던 게 맞는 것 같긴 합니다. 맞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조금 역설적으로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많이 올라갈 때 그냥 따라잡는 것도 조금 좋은 성과를 충분히 볼 수 네. 있었던 종목이긴 하지만 네. 오히려 이런 종목들 많이 밀렸거든요. 고점 대비해서는 정말 많이 밀렸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대충 조금 잡아봐도 고점 대비 현재 38% 거의 40%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많이 빠졌고요. 그렇다고 이 엔비디아에 대한 엔비디아 모멘텀, 그러니까 HBM에 대한 이 모멘텀이 줄어들었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수출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조금 그 증가 추이가 좀 꺾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그 부분은 조금 우리가 기저 효과를 조금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지금 반도체 피크아웃의 관점으로 저는 보고 있지 않고요. 오히려 여전히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고 엔비디아와 되게 거의 비슷한 상관계수를 가지고 또 움직이는 종목이 SK 하이닉스다 보니까 네. 마찬가지로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아직 고점이 나왔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저는 충분히 다시 이제 3분기 10월부터는 조금 회복 국면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유동성을 해석을 하는 입장에서 미국에서 이제 재무부에서 단기채 발행이 10월에 굉장히 또 많은 양이 풀릴 대기를 하고 있고 TGI 계좌 잔고 언제든지 돈을 풀 수 있는 시장의 위기가 왔을 때 어느 정도 돈을 풀어낼 수 있는 그 TGI 잔고도 충분히 여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장이 지금 당장 뭐 침체로 해가지고 뭐 크게 꺾일 거냐 사실 저는 그게 더 비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지금 지점 9월은 조금 저가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생각으로 네. 지금 시청자님 매수 단가는 비록 위에 있지만 비중이 되게 적으시거든요. 그래서 네. 오히려 지금 이런 눌림 구간에 비중을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조금 개인적으로 그런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직전 고점, 그러니까 6월 고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제 예상과 다르게 시장이 굉장히 또 무너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13만 원 정도 이탈을 했었을 때는 이거는 그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시장 리스크가 발생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13만 원이 이탈을 됐을 때는 정리를 보시는 것이 좋지만 그렇지 않는다라고 했었을 때 다시 25만 원을 향해서 4분기까지는 가지 않을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추가 매수를 보시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좀 코멘트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손절가를 13만 원으로 제시를 드리고 싶고요. 4분기까지 조금 여유롭게 보셔서 25만 원까지 조금 목표가를 여유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되려 지금 이런 상황일수록 오히려 이 저점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따라서 손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절가는 13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포스코 엠텍입니다. 19,900원 매수가시고요. 비중이 60%입니다. 손절 언제 해야 될까요? 10월 되기 전에 복구 가능하면 손익 보고 바로 나오고 싶은데 굉장히 중요한 돈입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포스코 엠텍 오늘
종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18,180원에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 이 종목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60%의 비중이 또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것 같은데. 예, 상당히 좀 많은 비중을 가지고 네. 계셔서 조금 마음이 안타까운데 그래도 뭐 그렇게 높은 단가에 네. 계신 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 재빠른 대응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네.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의 전기차가 유럽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조금 내려왔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네. 오히려 지금 역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국내 2차 전지 기업들이 조금 역수혜를 받고 있어요. 이제 푸스코 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최근에 조금 상승 흐름을 가져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만 놓고 봤었을 때는 좀 전체가 다 빠지는 시장이었는데 그렇죠. 그래도 네. 최근에 강세를 보였었던 축이 어디냐라고 봤을 때는 2차 전지 그룹주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단기 모멘텀, 단기 랠리의 영향은 조금 더 저는 지속될 이제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조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래도 조금 비중이 너무 높으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짧게 대응을 개인적으로는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번 기술적으로 조금 놓고 봤었을 때는 17,000원이 깨지게 됐었을 때 는 비중이 한 40% 정도는 정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네. 지금 총 60% 중에 40% 정도는 조금 정리를 보시고 그 20%는 조금 보유를 하고 있다가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전체적인 이제 그 방향성이 조금 바뀌는 구간들은 저는 내년 상반기 한 중반 정도가 되지 않나라는 네. 말씀 계속 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2차, 네. 2차 전지에 대한 그 실적이 조금 괜찮아지는 시점을 저는 내년 하반기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선반영돼서 주가에 반영이 되는 시기는 내년 상반기 정도 네.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 정도 비중을 조금 끌고 가면서 가격은 어느 정도 바닥이 나왔다 보는데 기간 조정이 더 있을 수는 있으니까 그래도 20%는 좀 가지고 가도 나쁘진 않겠지만 지금 60%를 다 들고 가는 거는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60% 비중에 대해서는 손절가를 17,000원을 조금 제시를 드리고 싶고요. 정리 가격을 시청자님의 본전 가격으로 조금 제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 같은 경우는 이 후년까지 조금 들고 가면서 25,000원 위로 주가가 올라갈 때까지 차분히 조금 들고 가보자 라는 전략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포스코 엠텍 가지고 계신 비중이 사실 60%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얘기만 드려보자면 지금 현재 이 자리는 그래도 저점이 어느 정도 잡혔고 하지만 이 저점 자리가 어느 정도 횡보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전까지 올라왔을 경우에는 40% 정도는 정리를 보고 20% 정도만 계속 가져가 보자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네, 정말 어려운 시장입니다. 다음 종목으로도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그리드 위즈고요. 33,4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10% 가지고 계시네요. 올라갈 거라 기대되는 차트였는데 한숨만 나오네요. 손절해야 될까요?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종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늘 종가 28,100원에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 오늘도 12% 빠졌던 그리드위즈인데 그리드위즈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 에너지 플랫폼 업체고요. 국내 1위 수요관리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배터리 화재 관련 종목으로 지금 엮여서 흐름이 좋았습니다. 8월 초 중반까지는 좋았는데 뭐 오늘 밀린 거는 사실 이 개별적인 악재로 밀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장이 네. 전체적으로 좋지 않다 보니까 최근에 그래도 조금 시세가 나왔었던 종목들 위주로 더 많이 눌린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좀 지금 오늘 시장은 조금 불가피하다, 하락이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선 조금 기술적으로 조금 들어가서 한번 좀 살펴보게 되면은 제가 이제 가로선으로 빨간색 선을 쳐놨어요. 이게 4만 원인데 공모가입니다. 공모가. 이게 보시게 되면은 상장 첫날에 한번 보시게 되면 공모가 두 배 자리에서 조금 시세가 나오고 이 구간들을 조금 지지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6월엔 지지를 하고 7월 초에도 지지를 하다가 이 지지선이 깨졌어요. 깨졌으면 이게 다시 이 공모 가격은 저항선이 됩니다. 근데 저항대까지 한번 터치를 좀 기술적으로 해줄 법한데 저항대까지 터치가 안 나와준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최근 21선 위로 조금 올라와 줬는데 21선이 오늘 시장 하락 여파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추세로만 보게 됐었을 때 특히 이제 8월 13일에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졌는데 이때 저점 지점까지도 같이 깨고 내려갔거든요. 네. 단기 추세적으로는 이게 기술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추세가 깨졌으니까 조금 정리를 하는 자리가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맞지만 오늘 만약에 좀 오늘 시장이 조금 피크다. 이제 하락의 피크라고 만약에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간밤에 또 어떤 내용이 나올지 그렇죠. 모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타이트하게 좀 대응을 드려보자면 우선 추세선이 깨졌기 때문에 손절 가격을 지금 가격보다 되게 짧게 27,500원을 조금 제시를 드리고 싶어요. 네. 27,500원 깨진다라고 했었을 때 다시 이제 2만 원을 조금 깨러 내려가는 저점 테스트를 하러 내려가는 네. 그림이 나올 네. 수 있거든요. 그러면 되게 많이 빠지게 됩니다. 손실폭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27,500원을 조금 손절가로 제시드리고 싶고 이게 깨지지 않고 다시 올라간다. 그리고 다시 21선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공모가를 터치할 가능성도 되게 높아요. 그래서 네. 목표가도 되게 높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4만 원으로 높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지금같이 시장이 불안할 때는 그게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들이 이제 신규 상장 테마로 엮여가지고 좀 움직이는 그런 그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그런 시세를 또 기대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 가격 짧게 27,500원 제시드리고 목표가는 공모가격인 4만 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레도 위즈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현재 많은 종목 상담 올라오고 있는데요. 종목 상담 참여 방법 먼저 또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제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비중 매수가와 함께 가장 고민되는 점 한 줄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센즈랩입니다. 9,800원 매수가시고요. 비중 25% 가지고 계십니다. 손실 중이신데 오늘 종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센즈랩의 오늘 종가는 8,560원이었습니다. 센즈랩도 10% 넘는 하락을 보여줬던 그런 하루였는데 센즈랩도 사실 8월 5일에 그래도 저점이었거든요. 5,220원이었다가 그래도 오늘은 8,560원으로 그래도 저점은 조금 높여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센즈랩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그 딥페이크를 탐지하는 네. 서비스인 페이스텍 체크가 오늘 출시됐다라고 오늘 기사가 떴어요. 근데 이제 이런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사실 시장에서는 시장 조금 주목을 받지 못한 부분이 되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딥페이크 관련된 이 모멘텀이 길게 갈 것이다라고 저는 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네. 단발적인 이슈로 조금 넘어갈 거다라고 봅니다. 이게 장기적인 우려를 낳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리지만 이게 이제 AI 기술이라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만 이 상관관계를 되게 추적을 해가지고 결론을 내는 것이다 보니까 개별 커스터마이징이 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위험성이 크지 않습니다. 딥페이크도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단기적인 추세를 보고 대응을 하자라는 말씀 제가 딥페이크 관련 종목들 테마주들 가지고 나왔을 때 항상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이제 노란 추세선 이게 이제 60일선입니다. 60일 추세가 하락을 나오다가 그 추세를 깨고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터치를 하고 되돌림이 나와주는지가 이 단기 추세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60일선이 8,000원과도 지금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조금 잡아드려보자면 8,000원이 이탈했을 때는 조금 정리를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여기가 이탈되지 않을 때는 다시 한번 이제 5일선까지 좀 터치를 해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5일선이 터치하는 구간이 9,400원입니다. 그래서 9,400원 정도에는 조금 손실을 최소화한 상황에서 조금 정리를 보시는 것을 조금 노려보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시청자님 보유 비중이 높기 때문에 또 이제 단기 테마주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단기 추세가 조금 많이 꺾인다라는 판단이 됐을 때는 조금 용기 있는 대응이 필요하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샌드레까지 또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도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툴젠입니다. 8,500원 매수가시고요. 비중을 15% 가지고 계십니다. 이유 없는 투매인데 무슨 일일까요? 추가 매수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왔는데 오늘 종가 확인해 볼게요. 툴젠 오늘 종가 64,900원입니다. 툴젠 같은 경우에는 20% 가까운 그런 하락을 보여줬는데 툴젠 무슨 이유로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우선 합병 논의에 대한 논란도 있지만 사실 오늘 빠진 거는 그것 때문에 빠진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보게 되면은 이게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은 네. 이제 그 추세가 이렇게 조금 유지가 잘 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3월부터 이 노란 추세선인 이 60일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추세들이 잘 유지가 되어졌거든요. 그리고 그 8월 5일에 문제가 있었을 때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었을 때도 좀 깨긴 했지만 밑꼬리 달아주고 올라오고 다음날 바로 이제 종가로 이
21선을 회복해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조금 탄탄한 21선이 되게 탄탄한 지지선이다라는 인식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래서 21선이 이게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추세가 더 상방으로 유지가 될 수 있을 거다. 이런 판단을 이제 참여자들은 분명히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네. 이제 이게 21선이 오늘 깨지는 그림이 나오면서 또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금 어떤 지표들에 대해서도 조금 부담스럽게 해석을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같이 몰리면서 21선이 깨질 때 투매가 나왔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패턴이 내일 다시 한번 이게 반등이 나와주면서 이 21선 위로 회복을 못 해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 추세가 조금 더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1선으로 내일 회복을 못 해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과감하게 현금화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의견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네, 툴쟁까지 또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가보도록 하시죠. 다음 종목 같은 경우는요, 그 매수 문의입니다. 알테오젠 매수 가능할까요? 이렇게 왔는데 알테오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테오젠은 사실 이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 조금 더 밀려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제 코스닥 1위에서 엎치락뒤치락하지만 1위 자리에서 조금 더 유지되면서 좀 밀고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바이오 네. 업종이 그래도 올해 하반기 때는 조금 대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쪽이야 지금 단기적인 랠리로 끝날 수 있지만 이 지금 유동성이 조금 공급되는 국면에서는 이 바이오 업종들이 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알테오젠이 아무래도 그 주축에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추세적으로 더 밀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고요. 네. 보통 이제 이렇게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대형주들이 언제 고점이 나오냐면은 이게 조금 되게 통계적으로 잘 맞는데요. 장대양봉이 한번 두 번 나와주면서 매도 창구가 갑자기 늘어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왔었을 때가 보통 고점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추세로 올라가고 있고 아직 뭐 장대 양봉이라든지 어떤 시세 차익 매물들이 많이 나오는 구간들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추세가 더 유효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1선 위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차분하게 61선을 손절가로 잡고 네. 대응을 하시되 조금 길게 가져가 보자. 40만 원까지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우 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종목 상담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내일도 종목 봐드릴 테니까 미리미리 공부방에 들어와 계시면 되고요. 오늘도 우리 박성재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참 힘이 나지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코스피가 2600선 이탈을 했고 장중에 코스닥이 4% 넘게 쭉 밀리기도 했습니다. 외인과 기관도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고 사실 코로나 때도 시장이 정말 많이 빠졌지만 그때는 코로나라는 이유가 딱 명확했기 때문에 그래도 대처 방법을 좀 세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렵다라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도 정말 역대급으로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앵커님 말씀대로 차라리 이제 코로나 때처럼 그 큰 여파가 오는 그런 또 블랙스완급의 폭락이 나오게 되면은 사실 뭐 재정 정책이라든지 통화 정책이 다시 한번 또 적극적으로 가동되면서 시장이 또 V자 반등을 해주고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제 그런 시장이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가장 안 좋은 게 알지 못하는 내용 되게 맞아요. 애매한 내용으로 사실 계속 이제 피말리는 시장이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시장인데요. 이게 과거에도 18년도, 19년도 장이 사실 이제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내용들 때문에 되게 어려웠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시장이 약간 좀 그런 시장을 조금 보는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은 그래도 뭐 다우지수나 이런 게 보면은 사상 최고치를 찍기도 하고 조정이 나오지만 계속 어느 정도 고가 랠리를 조금 유지하는 데 비해서 한국 증시는 특히나 조금 더 못 가는 그런 그림이 18년도, 19년도
연도에도 이어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번에도 똑같이 좀 그런 그림으로 가는 것 같아서 이런 시장이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투자하기 힘든 시기인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은 또 이런 시기가 또 길게 봤었을 때는 또 매수하기 좋은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뭐 시장 PER을 봤었을 때도 그렇고 PBR을 봤었을 때도 그렇고 코스피 지수를 놓고 봤었을 때 괜찮아요. 좋은 이제 매력적인 종목들도 충분히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장의 유동성이 지금 말라 있는 상황이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잘 못 가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금리 인하가 나오고 조금 지금 시장의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은 조금 그래도 좋아질 여력은 저는 충분히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 8월 5일에 역대급 폭락장을 기록을 했어요. 그때 굉장히 매를 많이 맞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맞은데 또 맞으니까 또 피멍이 든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더 어려움을 느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개인들의 포트폴리오를 열어보면 사실 빨간불이 들어온 종목이 거의 없을 정도로 전반적으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시장에서 이런 개인들의 포트폴리오 어떻게 좀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지금 이제 만약에 이제 많은 비중들이 종목에 조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선 10월에 조금 반등을 기다려보는 수밖에 방법이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유 비중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조금 매수의 그 명목 이제 저점 매수의 명목으로 조금 활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9월은 평균적으로 좋지 않다라는 부분 그리고 유동성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살짝 위축이 되는 국면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서두에 시장 이야기를 드릴 때 설명을 드렸지만 미국 재무부에서 꺼낼 수 있는 유동성 카드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채도 10월 되면 더 많이 발행을 할 거라고 보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TGI 잔고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게 시장에 조금 리스크, 예를 들면 이제 SVB 사태 같은 이런 사태가 다시 한번 터졌을 때 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또 계좌 잔고도 충분히 남아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 때처럼 갑자기 또 급격하게 하락을 하는 상황이 괜히 추가 매수를 했다가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조금 섣부른 걱정 같고 오히려 이제 9월은 좀 저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 염려스러운 부분이 이제 국내 시장이 주식을 하기에 좋은 환경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리스크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괜찮을까요? 이제 금투세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거의 시행한다라는 거 사실상은 조금 받아들이는 것이 맞는 것 같지만 이런 부분들도요 사실 이제 시장에 어느 정도 조금 녹아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매크로 단에서 조금 봐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게 오늘 하락은 사실 이제 금투세 때문에 하락을 해봤다고 하기에는 조금 힘듭니다. 왜냐하면 전일에 그 제조업 PMI 지수가 나왔을 때 ISM 제조업 PMI 지수를 봐도 그렇고 사실 이런 지표들이 사실 이제 경기에 대한 극심한 걱정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나온 틈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경기가 지금 정말로 침체로 갈 것이냐 아니면 침체까지는 아니고 이게 그냥 연착륙 그림으로 갈 것이냐 이게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제 연착륙 그림으로는 조금 가는 그런 그림이 적어도 올해는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지금은 좀 잘 버텨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남은 비중 가지고 옥석인 종목들을 잘 가려서 매수를 하고 좀 수익을 내는데 더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근에 또 커뮤니티를 많이 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주식하기 힘들다, 정말 주식을 안 해야 되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요. 그렇다고 해도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어려울 때 공부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나중에 정말 옥석을 가릴 때 종목들을 잘 잡아내는 그런 방법을 미리미리 공부를 하면 좋은데요. 전문가님의 스마트 머니 기법이 바로 그렇습니다. 정말 시장에 옥석 같은 종목들이 많지만 이 종목들을 잡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님의 이 기법을 꼭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이 기법을 좀 잘 배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이제 백테스팅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보면서 확실히 조금 확률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잘 좀 높여놓은 그런 기법이기 때문에 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좀 잘 배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문가님과 함께 스마트 머니 기법이 무엇인지 하나씩 또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예. 네, 시작해 주시죠.
우선 스마트 머니 기법은 말 그대로 똑똑한 돈의 기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똑똑한 돈은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했을 때 들어가는 그 자금이라기보다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은 알 수 없는 그런 정보와 재료들을 사전에 먼저 취득할 수 있는 주체들, 돈 많은 주체들, 이를 저는 주포라고 규정을 하는데요. 이 주포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재료들을 미리 알고 사전에 먼저 매집을 했었을 때, 그 매집을 했었을 때 들어가는 돈을 스마트머니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주포가 정확하게 매집을 했다라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잡아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이 스마트머니 기법을 만드는 그 과정을 보게 됐었을 때 보통 어떤 시세의 주체들, 그러니까 선택권을 가진 자본의 주체들은 저점에서 매집을 하는 경우 주가를 분명히 크게 올릴 것이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올라간 종목들이 저점에서 어떤 흐름과 거래량, 그런 흐름들을 보였는지를 제가 통계를 쫙 내서요, 그 알고리즘을 추출해서 만들어 놓은 스마트 머니 신호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신호가 포착됐을 때 가치 매수에 참여해서 수익을 내는 기법이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통 저점에서 포착을 해주기 때문에 어떤 모멘텀이 시작되기 전에, 뉴스가 발생하기 전에 포착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 제가 몇 번 증명드리기도 하고 예시 종목을 통해서 설명드리고 있어요. 정말 재료가 등장하기 전에 이 신호가 잘 잡아내주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정말로 그 신호가 잘 잡아내준다라는 거 제가 꾸준하게 지금 증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이 기법 신청만 하시면 그냥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무료로 조건 없이 다 드리고 있으니까 신청하셔서 그냥 직접 받아가셔서 직접 검증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내가 어떤 리서치를 해서 나온 정보를 기반으로 이 내가 판단한 이 재료, 이 분석 내용에 따라서 이 모멘텀이 길 것이다 라고 판단되는 그 가운데에 올라타는 경우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죠? 하지만 내가 예를 들어 분석에 오판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혹은 매크로 변수나 정책 변수들이 등장을 하게 될 경우에 이 상승 모멘텀이 중간에 툭 끊길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중간에 잘못 올라타게 되는 경우에는 손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은요, 실제로 보통 이 상승 모멘텀이 시작되기 전에 포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추후에 변수 가 생겨서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손실보다는 수익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아주 좋은 기법이니까 꼭 이 시간 통해서 잘 배워보시고 또 이 스마트 머니 신호 신청해 주셔야지 받아가실 수 있거든요.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스마트 머니 기법은요, 시장의 뉴스가 나오기 전에 바닥에서 종목을 미리 잡는 정말 안전한 방법인데요. 저희가 오늘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켜시고요. 이 앞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공부방 링크가 바로 뜨고요.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종목 상담 받아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스마트 머니 기법 신청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스마트 머니 기법 주세요. 이렇게만 올려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최대한 빠르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들어와서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이렇게 시장이 어려울 때 본인만의 기준이 딱 서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기준이 아직까지 없으시다면 들어와서 스마트 머니 기법 배우시고 기준을 딱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신청하시는 동안 저희가 매매 포인트를 조금 더 알아볼 텐데 정말 스마트 머니 기법 어제도 역대급으로 정말 많이 신청을 해주시고 계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어려운 시장에서 쓰기 딱 좋은 기법이죠. 정말 좋은 기법이고요. 오히려 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지금 시점에서는 이렇게 조금 통계적으로 제가 조금 이제 백테스팅을 돌려서 확률을 되게 높여놓은 이런 기법들을 좀 잘 받아가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거 만들려고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네. 사실 많은 손실도 보면서 만들어냈지만 신청해주시는 분들은 그냥 받아가실 수가 있잖아요. 오랜 노하우를 그냥 받아가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편하게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매매 포인트도 사실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누구나 쉽게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다 따라하실 수가 있는 기법이기 때문에 어려운 시장에 좀 너무 고생을 하지 마시고 조금 그 고생을 조금 덜어드릴 수 있는 방법이니까 좀 잘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매매 포인트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간단합니다. 신청하셔서 이 신호 받아가셔서 이 차트에 등록을 하시면은요 어떤 종목은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되는 종목이 있을 겁니다. 자, 포착이 되면은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은
한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방법은 화면에 제가 기재를 해놨고 네 번째 방법은 구두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일은요. 포착일은 주포들의 매집에 시작일에 잡히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실제로 이 신호가 포착되고 나서부터 거래량이 늘어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잘 잡히게끔 이 알고리즘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은 매집의 시작일이다라고 일단 규정을 해놓고 보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작이 됐으면은 매수하는 방법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 방법은 조정을 기다리는 거예요. 조정을 기다리다가 이 스마트 머니 신호에 포착된 이 캔들 저점 지점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매집의 시작일이라고 판단되는 그 캔들의 저점 지점에서 산다라는 것 자체가 저렴하게 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저렴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실 이 방법을 크게 권장드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신호가 포착되고 나서 거래량이 늘면서 바로 올라가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에코앤드림이라는 이런 어떤 예시 종목을 가져와서 설명드릴 때도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 신호가 포착되고 다음날 바로 상한가를 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런 기회비용을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 신호 포착일 종가에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이 신호 포착일의 당일 고점을 이후에 돌파할 때 매수를 할 수 있는 방법. 이 세 번째 방법이 있고 네 번째 방법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신호 포착일은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상승하기 시작하는 지점에 포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후에 추가적인 거래량이 상승, 추가적인 매집의 흐름이 보인다라고 했었을 때 그때 그냥 편하게 매수하는 방법. 이 네 번째 방법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되게 간단하죠. 이거 숙지를 다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신청하시는 분들 제가 PDF 파일에 더 상세하게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거 보시면 되고요. 이 손절 추세선도 제가 따로 만들어 놓았어요. 이 손절 추세선 이탈하는 경우에는 정리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손실을 방치하면 안 돼요. 방치하면은 내가 그동안 잘 쌓아놨더라도 다 까먹을 수가 있죠. 그래서 손절 추세선 짧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손절 추세선 이탈했을 때 정리해봤자 손실 폭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손절 추세선 이탈 시 정리. 요것만 방법만 숙지를 하시고 거래를 하신다면은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저는 좋은 성적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게 가능하냐면 손실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손실은 짧게 나오게 되고요. 수익은 저점에서 포착이 되는 기법이기 때문에 크게 나온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내가 누가 좋다고 해서 매수를 하거나 내가 좋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좋다라고 판단을 해서 매수를 하게 되면은 이제 주가가 빠지면은 빠질 때마다 물타기를 해요. 물타기를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계속 사다 보면은 계속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계속 사다 보면은 조정이 나오는 종목의 비중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죠? 조정이 나오는 건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근데 비중이 커지니까 내 심리는 불안해지죠. 여기서 살짝만 상승이 나와서 반등이 나와서 빨간불이 조금만 보여도 매도 버튼에 손이 가게 된다라는 거죠. 즉 손실은 길게 방치하면서 수익은 짧게 챙겨가는 이게 되게 좋지 않은 매매 습관이거든요. 이렇게 거래를 하시면은 계좌는 자꾸 마이너스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기법을 이용해서 거래를 할 때는 손실이 나올 수 있죠. 어떻게 수익만 보겠습니까? 근데 손실이 나왔을 때는 조금 짧게 정리가 되는 게 맞고요. 수익이 나왔을 때는 조금 길게 그래도 조금 더 먹을 폭이 많이 나오는 것이 50% 승률밖에 안 되더라도 수익으로 꾸준히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을 좀 다 잘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 올라온 글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한 종목의 비중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어서 손실을 보고 계시다 이런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스마트 머니 기법을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님이 정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서 만드신 기법이기 때문에 믿고 받아보시면 되고요. 받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켜시고요. 이 앞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여기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공부방 링크 바로 뜨고요.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대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정말 간단하게 지금 들으셨던 스마트 머니 기법 주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빠짐없이 최대한 빠르게 다 보내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들어와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법이 정말 좋은 이유가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죠.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렇다면 예시 종목으로 마지막으로 조금 더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종목들을 보고 제가 또 이제 가끔 리뷰 종목들, AS 종목들을 네. 가지고 오는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나온다라는 의미를 예시 종목을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쉽게 되실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알테오젠입니다. 이 알테오젠을 제가 이야기를 자꾸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래도 이제 굉장히 큰 상승을 보였고 그리고 코스닥 1위 기업으로 이제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까지 좀 등재가 된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저점의 수급에서 좀 잘 잡아냈다. 사전에 먼저 잘 잡아냈다라는 점. 그거를 조금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 이 시장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잡주뿐만 아니고 이런 정말로 커다란 종목들도 저점에 어떤 그 매수세가 들어왔었을 때 그 초입에 이 신호가 좀 잘 잡아낼 수 있다라는 거가 되게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알테오젠은요, 사실 여러 가지 이제 소문에 대한 이슈들이 내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찌라시도 상당히 많았는데 본격적인 뭐 라이선스 변경 계약에 대한 뉴스, 마일스톤 청구에 대한 뉴스가 화면에 보시다시피 2월 22일, 2월 26일 이렇게 나왔습니다. 히알루로니다제에 대한 원천 기술의 라이선스 변경 계약이 2월 22일에 이렇게 기사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허셉틴 바이오시밀러의 임상 완료에 따른 이 마일스톤 청구, 이 청구를 하면 또 수익성이 커지겠죠. 여기에 대한 부분도 2월 26일에 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재료는 2월 22일, 2월 26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게 라이선스 변경 계약에 대한 내용, 마일스톤 청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마일스톤을 청구하고 어떤 계약을 맺는 거는요, 사실 회사에서 하는 행위거든요. 회사 내부 관계자들은 이런 내용을 사전에 먼저 알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주포들이라고 제가 말하는 이 주포라는 주체들이 저점에서 매집을 한다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주포라는 주체들이 그럼 회사 내부 관계자들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그리고 항상 그렇다라고만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요. 관계자들일 수도 있겠지만 이해관계자들이라든지 이해관계자들의 가족, 친척 혹은 지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협력 관계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정보로서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 그 어떤 이 선택권을 가진 자본의 주체들의 정보로서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런 내용이 나오기 전에 그러면 어떤 매집의 행위가 나왔을 때 스마트 머니 신호가 그것을 좀 잘 잡아내 주었는지 한번 차트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 머니 신호는요, 요 녹색 기둥 표시예요. 확대해서 보시면. 근데 제가 이제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었던 요 재료들이 언제 등장을 했는지 제가 요 차트상에 제가 노란색, 이제 하얀색 박스권을 쳐놨어요. 재료의 본격 등장이라고. 그러면서 급등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 머니 신호는 9월, 12월, 2월 13일 이렇게 세 번 포착이 됐고요. 처음 포착된 이 9월 지점을 한번 보세요.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보통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즉 상승 사이클의 초반 시점을 잘 잡아낸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포착일 이전에는 거래량이 없어요. 그죠? 포착일부터 거래량 늘어나죠. 최초 포착일부터. 정확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최초 녹색 기둥 표시. 이 지점 등장하고 나서부터 거래량이 늘어나는 거 분명히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이 지점부터 재료 본격 등장일 이전에 나온 이 늘어난 거래량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주체들의 매집 거래량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우리가 추론은 해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스마트 머니 신호가 잘 잡아내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마지막 포착일인 2월 13일에 종가 기준으로 이후에 280%가 넘는 시세가 반년 안에 이렇게 나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시장의 대장주가 될 수 있는 종목도 사전에 먼저 우리가 체크하고 매수의 기회를 활용해 볼 수 있는 기법이 바로 스마트 머니 기법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약 직접 이 기법을 잘 받아가셨다라고 했었을 때는 어떤 분은 이 알테오젠의 신호를 먼저 보고 매수를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이런 대장 종목들을 사전에 선침해를, 사전에 매수를 좀 잘 하기 위해서는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을 좀 잘 받아가시면 좋다. 이런 말씀 꼭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예시 종목 보겠습니다. 네. 태성입니다. 태성. 태성이 국내 처음으로 복합동박을 설비를 했어요. 설비를 했는데 이게 중국의 CATL 회사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개발에 나선 제품이고 CATL뿐만 아니고 일본의 대형 배터리 업체
업체와도 논의를 시작했다라는 내용. 이게 5월 29일에 등장을 합니다. 5월 29일. 마찬가지로 이 내용도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 먼저 충분히 내부자 정보로 활용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것을 활용을 해서 선침해를 했는지 여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죠. 하지만 충분히 이런 모멘텀, 이 내용을 통한 모멘텀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 신호가 잘 잡아내 주었다. 이 스마트머니 신호가 잘 잡아내 주었다라는 거 다음 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화면 확대해 보시면은요. 이 뉴스 5월 29일 최초 보도일 뉴스 제가 하얀색 네모박스로 표시해 놨어요. 근데 스마트머니 신호는 딱 한 달 전입니다. 이 한 달 전인 4월 29일에 포착이 됩니다. 이 녹색 기둥 표시 보이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포착일 이전에는요. 주가의 흐름도 없었어요. 거래량도 없었습니다. 근데 포착일 이후부터 거래량이 늘어나고 이 구간부터 정확하게 상승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멘텀의 시작점을 이 스마트머니 신호가 이렇게 좀 잘 잡아낸다라는 겁니다. 이거 제가 되게 오랫동안 연구해서 만들어놓은 알고리즘이 정말 잘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4월 29일 종가에 매수를 했다라고 했었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4개월 만에 400%가 넘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 노란 추세선이 손절 추세선이에요. 손절 추세선이 이탈했을 때 정리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7월 초에 이탈을 했는데 7월 초에 정리를 한다라고 해도 거의 한 2배, 3배 가까이 되는 수익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갈 수 있다라는 거. 손실이 저 보도일에 만약에 빠졌을 때는 그래도 본전 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실이 나와도 짧게 나오고요. 수익이 나온다면 이렇게 길게 끌고 가볼 수 있는 전략을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는 기법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다. 다시 설명드리고 마지막 리뷰 종목 요새 계속 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해외 주식에서도 해당이 돼요.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은요. 국내 주식뿐만 아니고 해외 주식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해외 주식 차트에도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이 신호 검색기를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죠. 엔비디아가 언제부터 실적의 퀀텀 점프가 나오게 되냐면 작년 2분기 때부터고요. 작년 1분기에 2월에서 4월에 그 매출이 굉장히 좀 의미 있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이 내부에서는 회사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다라는 거는 사실 미리 알 수 있어요. 이게 언제 공급이 되기로 되어 있고 그래서 공장 가동률을 높이고 이런 것들은 회사 내부에서 충분히 미리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매집의 근거로 우리가 알지 못할 때 매집의 근거로 활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이 실적 발표일이 작년 5월 25일입니다. 작년 1월 실적 발표가 차트 볼게요. 보면은 제가 이게 확대해서 보시면은 실적 발표일에 이렇게 하얀색 박스권 표시해놨죠. 자, 저때입니다. 근데 스마트 머니 신호는 1월 9일, 작년 1월 9일에 최초 포착이 돼요. 포착일 이전에 보면은 추세가 하향이죠. 포착일부터 바로 올라갑니다. 즉 상승 모멘텀의 시작점을 해외 주식을 보더라도 이렇게 잘 잡아내는 게 스마트머니 신호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이 신호 등록 방법, 손절 추세선 등록 방법 제가 PDF 파일로 상세히 작성해놨어요. 그냥 공부방 들어오셔가지고요. 스마트 기법 신청해주세요. 해주시면은 조건 아무 조건 없습니다. 그냥 무료로 그냥 다 드리고 있어요. 그냥 다 드리는데 안 받아가시면 손해입니다. 그래서 다 그냥 받아가셔서 꼭 등록하셔서 한번 체감해보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스마트 머니 기법은요. 지금 보신 것처럼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매수를 하기보다는 지금은 공부하는 시기로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스마트 머니 기법 오늘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켜시고요. 이 앞에 QR코드 있습니다. 여기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공부방 링크가 바로 뜨고요.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정말 간단하게 스마트 머니 기법 주세요. 이렇게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빠짐없이 다 보내드릴 테니까 꼭 지금 들어와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님이 매일 나오시는 게 아니라 월화수 딱 3일만 나오시기 때문에 오늘 신청 안 하시면 다음 주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들어와서 빠르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또 신청해 주신 동안 전문가님 저희가 언박싱 종목을 받아볼 텐데 오늘 이런 시장에서도 두 종목이나 준비해 주셨다고요? 맞습니다. 오히려 기회다라고 봤을 정말요? 때 지금은 씨를 뿌려놓을 때이지 않나. 네. 지금 좀 좋은 종목들을 많이 매수를 하면은 분명히 조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섹터에 있는 종목들일까요? 하나는 원전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좀 이슈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 STO 관련해가지고 한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다 테마주를 준비해 주셨네요?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원전 관련 종목 어떤 종목일지 전문가님 바로 공개해 주시죠.
한전산업입니다. 한전산업. 대표 기업 중에 하나라고 네.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한번 설명을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화면 보시면은 되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금 핵심 포인트를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부터 제가 설명을 한번 이어가 볼게요. 이제 현재 그 체코의 국가안보보좌관이 방한에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분과 좀 만나서 그 체코 원전 사업을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다 라고 밝혔고요. 그 보좌관은 한국과 두코바니의 원전 건설 사업의 최종 계약을 체결할 것을 확신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최종 계약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한국과 체코의 관계 강화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라는 이야기 등장하면서 오늘 원전 테마주들을 조금 움직였었던, 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네. 부분적으로 움직였었던 그 날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근데 이제 원전을 우리가 조금 완전히 배제하고 좀 무시하면 안 돼요. 이게 약간 조금 지금 과소평가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현재 그 미국 대선 시즌이잖아요. 네.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그 여론조사가 더 높아요. 지지율이 더 높다 보니까 탈원전에 대한 그런 걱정을 조금 하는 부분 때문에 좀 저기 하는 것이 있는데, 한번 여기 보게 되면은 이 입법조사처에서 이게 좀 된 내용, 좀 올해 한 여름에 나온 내용인데, AI 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선 에너지 정책 설계 과정과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전력 수요를 면밀히 고려해야 된다. AI와 자율주행에 등 첨단 기술에 필요한 인프라 스트럭처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제가 이야기를 과거에서부터 계속 많이 했고, 특히 AI용 데이터 센터는 전력 소비량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결국에는 전력 소비량이 크면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우리가 기존에 이제 어떤 그 화석 연료 에너지에 의존을 하게 되면 탄소 배출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 나게 되면서 이제 환경에 대한 이제 지구 온난화가 더 가속화될 위험이 있죠. 그러면 결국에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탄소 에너지를 키워야 되는데, 이 친환경 에너지, 태양광이나 풍력은 24시간 동안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무탄소로 24시간 중단 없이 결국 에너지를 지원받으려면 원전이 꼭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다음 페이지 볼게요. 제가 이게 어제도 가지고 나온 내용인데 네. 이제 이게 폴리마켓이라고 해서 이 폴리곤이라고 하는 그 이더리움 기반의 그 어떤 레이어 2 알트코인 프로젝트에서 진행을 하는 그 어떤 마켓입니다. 그러니까 베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여론조사가 아니고요. 실제로 보상에 대한 돈을 베팅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결과치를 놓고 봤었을 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금 더 우세하게 나옵니다. 실제로 보상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진심으로 투표하지 않겠냐라는 좀 그런 측면에서 해석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스마트머니 신호 오늘 포착됐습니다. 오늘 포착되고 오늘 거래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조금 우리 유심히 잘 봐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원전 관련 종목 한전산업이었는데요. 스마트 머니 신호가 오늘 포착됐다라고 하셨고, 오늘 보니까 18% 급등을 했는데 이 종목도 계속해서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도 전문가님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두 번째 종목은 K옥션입니다. 네. 미술품 경매 업체고요. 그렇죠. 요건 또 되게 재밌습니다. 내용을 조금 다음 페이지부터 빠르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금융투자 업계 정치권에 따르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토큰증권 법제화에 의한, 이게 법제화 이야기가 사실 작년 7월에도 발의된 바 있고요. 이 관련 STO 법제화 관련해가지고는 작년 11월, 12월에도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증권과 동일한 제도로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축으로 하고, STO를 이용하면 미술품, 부동산 등의 특정 자산을 기초로 조각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다음 페이지 볼까요? 동사는 미술품 경매와 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고요. 이 경매 쪽에서 거의 76.7% 매출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IR협의회에서 기업리서치센터는 K옥션 투자 포인트로 STO 사업을 통한 매출 증대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다음 페이지 볼게요. 이게 이제 갤럭시아 머니트리 월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인데 보면은 21년도에 굉장히 크게 올라갔거든요. 3배나. 이게 뭐냐면 NFT 테마로 올라갔는데, 이게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 후반에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STO가 이번에는 역할을 조금 대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K옥션이 이제 신규 상장이 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번 비트코인 사이클 후반부에는 오히려 이런 그린 퍼포먼스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스마트머니 차트 볼게요.
9월 2일 이거래일 전에 포착이 됐고요. 마찬가지로 포착일 이전보다 포착일 이후부터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이제 모멘텀의 시작 초입을 잡아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바로 K옥션이었습니다. 최근에 스마트 머니 신호가 떴고요. 오늘 8%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종목도 계속해서 집중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문가님의 공부방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켜시고요. 이 앞에 QR코드가 뜰 겁니다. 여기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공부방 링크 바로 뜨고요.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정말 간단하게 스마트 머니 기법 주세요.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빠짐없이 다 보내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들어와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종목의 매수 전략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시장이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시장일수록 안전벨트 단단하게 매고 꽉 버티셔야 되는데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안전벨트 단단하게 매시고 내일 또 시장의 전략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